네, 오늘의 시그널은 한화 갤러리아입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한화 갤러리아가 이제 하나 솔루션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대체 에너지 집중하기로 했었고, 한화 갤러리아가 이제 떨어져 나면서 갤러리아가 원래 명품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럭셔리의 힘을 더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디올, 마놀로 볼라닉, 크리스찬 루부탱, 지미추를 유추해서 그슈주관 전문 슈주관을 만들었고요. 이 신세계 그 강남을 가보시면 아시죠 처음에 개정할 때 그렇게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걸 이제 명품관이 갤러리가 따라가는 거고 올해 슈즈용에 이제 샤넬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 일반 핸드백 파는 그 오픈 런하는 그게 아닙니다 슈즈에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에 남성 명품관 1층 명품 부티크 하이주얼리 그다음에 2층에 여성 명품관 3단계 1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층 2층 이걸 다 명품관으로 꾸민 게 대전의 타임 월드입니다 그리고 광교에 또 있죠 여기는. 명품 남성미 시계 브랜드 강화, 여성 프리미엄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남성 시계들도 지금 오픈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압구정, 청담의 갤러리아 명품관, 그 다음에 대전의 타임월드, 그 다음에 경기도의 광교까지 전부 다 프리미엄을 한층 강화하거나 부족한 남성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강남역 지나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파이브 가이즈 그 간판이 엄청 크게 걸려 있죠. 6월 말에 커밍 순이라고 써져 있고 이게 결국 김동선 그 사장이 계속 가서 삼고초료로 모셔왔잖아요. 왜냐하면 파이브 가이즈라던가 미국 서부의 인내나웃은 아예 해외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품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품질을 만약에 해치게 되면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파이브 가이즈가 드디어 들어오죠. 이제 인내나웃만 남았습니다. 슥역이랑파이브 가진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스페인 현지에서 이베리코 농장을 직접 운영 중인데요. 이 하나 갤러리아가 이거 여기서 농장에서 이 잡아서 사육한 이 지금 이그 이베리코 살을 뜯어가지고 이 햄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갤러리아가 이제 하나 그 솔루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색깔을 지금 시장에서 입혀가는 지금 시험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 갤러리아의 주가가 주목이 됩니다. 자, 하나 갤러리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절대 가격으로도 지금 싼 느낌이 있죠. 2375원이니까 굉장히 뭐, 덤비기 쉽다. 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큰 코를 다칠 수도 있는데, 하나 갤러리아가 이게 떨어져 나왔을 때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저기, 다른 기업들도 있었죠. 인적 분할 돼서 떨어져 나왔을 때 지금 주가가 좋았던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유니드, 그렇죠 유니드에서 분사돼서 그, 그, 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갤러리아도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선주는 이 연상을 갖습니다. 하나 갤러리아는 보통주니까 그렇게 따라가진 않겠죠. 지금 이거는 이틀의 흐름밖에 없기 때문에 30분 봉을 보겠습니다. 30분 봉에서 지금 5분 봉이 올라가면서 20분 봉을 타고 있는데 이 4월 3일날 올라가, 이 갭상승이 나왔죠, 여기.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각도에 비해 내려가는 각도가 굉장히 좁죠. 오늘도 갭상승 출발 아니면 장대양봉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신고가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럼 여러분들은 추경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3천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갤러리아 목표가 3천 원 이상을 제시해 주시면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